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의 접근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스위프트 강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없고요. 우리나라 거의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책에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객체지향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접근 제어라는 것은 Access Control, Access Modifier, 뭐, 혹은 Access Specifier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접근 속성이고요. 접근 수정자, Access 수정자, Access 지정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클래스나 메서드나 멤버의 접근 가능성을 설정하는 객체지향 언어의 키워드를 Access Modif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Access Modifier.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용어라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Access Modifier.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키워드인데 얼마나 접근할 거냐라는 거고요. C++에서는 3개의 Access Modifier가 있다고 하네요. C#에서는 6개가 있고 자바에서는 4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디폴트는 뭐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3개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요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C++ 같은 경우에는 private과 protect와 public 세 가지만 있습니다. 접근 속성이. 그래서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자기 클래스 안에서나 friend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protected는 이 derived가 이제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는 얘기거든요. 자식 클래스와 친구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퍼블릭은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캡슐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C++에서는 멤버 변수는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스로 해서 감춰놓고 멤버 함수들은 퍼블릭으로 열어놔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서 캡슐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고 패키지가 있고 퍼블릭이 있네요. C#은 더 훨씬 더 많은 패키지 말고는 다 가지고 있는 접근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세 가지만 잠깐 볼게요. 우리 스위프트의 접근 액세스 모디피어를 하기 전에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노랗게 해놓은 게그 언어의 기본적인 디폴트 접근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는 세 가지를 쓸수 있는데, private, protected, public.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쓰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private이라는 것이에요. C++에서는. 그래서 캡슐화 차원에서 보면 C++이 가장 이제 캡슐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어이죠. 자바에서는 패키지,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패키지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접근 속성이 없다. 필드와 메소드 앞에 아니면 클래스 앞에 접근 속성이 없다. 그러면 다 패키지 속성입니다. 패키지 접근 속성이에요. C#에서는 internally default, internal은 이제 같은 어셈블리 안에 있는 애들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속성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속성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 배웠죠? 언어들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위프트에서는 몇 개가 있느냐? 스위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부터 프라이버까지 5개의 접근 속성이 있습니다. 오픈이 이제 접근, 높은 접근, 가장 높은 접근, 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픈이나 퍼블릭은. 그 다음에 프라이벗은 이제 가장 감춰져 있는 접근 속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라이벗이 있고, 파일 프라이벗이 있고, 인터널 있고, 뭐, 퍼블릭이나 오픈이 있네요. 퍼블릭이나 오픈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다른 건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도 접근 제어를 생략하면 스위프트에서는 인터널이 기본입니다. 인터널. 인터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널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썼었잖아요. 이런데 뭐 이런 거안 썼었고 앞에 아무것도 안 썼었죠. 보통 이제 접근 제어는 이 앞에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하면 인터널이 다 이렇게 생략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C샵에서도 인터널을 생략할 수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도 인터널을 기본적으로 해서 생략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런 걸 차원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뭐 키워드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써서 뭔가 접근 속성을 제어합니다. 자, 이 지금 name이라는 프로퍼티죠. stored 프로퍼티는 이제 파일 프라이버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현재 소스 파일, 뭐 여기가 이제 이 파일이 점 무슨 뭐 스위프트 이런 확장자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소스 파일 내에서는 예,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소스 파일, 다른 스위프트 파일이나 이런 데서는 요 네임은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가장 이제 엄격하게 접근을 막는 게 프라이버시라고 했죠. 앞에다 프라이버시라고 쓰게 되면 이 플레이라는 메소드 함수는 현재 블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블럭. 그러니까 블럭이라는 게이 클래스 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좁혀졌죠. 아까는 클래스 말고 또 다른 소스가 있으면 얘는 거기서 접근이 가능한 거. 물론 이 안에서도 접근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프라이버시라고 써놓은 이 플레이라는 이 함수는 아예 블럭으로 이제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가지고 놀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플레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인터널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 있으면 퍼블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거의 누구나 다뭐 다른 스위프트 파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근 제어를 알려면 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모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함수나 상수나 이런 거에다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픈이나 퍼블릭은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프라이버시 가장 접근 수준이 낮은 거다. 가장 감춰놓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코드 배포의 단일 유닛이 되겠고요. 하나의 앱이 될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픈이라든지 퍼블릭 접근은 모듈의 모든 소스 파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의 앱 안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픈이나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럼 뭐가 달라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오픈 접근은 오픈을 쓰는 경우에는 클래스나 클래스 멤버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은 모듈의 모든 소스 파일 내에서 사용이 되고요. 해당 모듈 외부의 소스 파일에서는 사용하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인터널이 되겠습니다. 파일 프라이빗은 해당 소스 파일, 뭐 프라이빗은 해당 블럭 내에서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 책에 보면 요거 하나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접근 속성이 있다는 거. 대부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뭐가 생략이 된 거라고요? 인터널 접근이 생략이 된 겁니다. 인터널 접근이 생략이 된 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해당 모듈의 모든 소스 파일 내에서 사용이 될수 있고 해당 모듈 외부의 소스 파일에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앱이나 프레임워크 내부 구조를 정의할 때 인터널 접근을 사용한다. 접근을 생략을 하면 인터널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UI 컬러형의 블루라는 이제 이 지금 클래스 그 지금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일반적인 프로퍼티인데요. 클래스 프로퍼티네요. 클래스 프로퍼티 UI 컬러 점 블루라고 쓸수 있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이라는 것은 모듈 외부 클래스에서만 사용 접근 이제 오픈은 클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퍼블릭은 아무 데서나 쓸수 있지만 퍼블릭은 클래스에서는 못 써요. 오픈은 모듈 외부까지 접근 가능하다는 거고 클래스 프로퍼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변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 가능한 프로퍼티는 이제 정의 다음에다가 이렇게 get, set을 써주는 거고요. 읽기만 가능한 애들은 get을 쓰는 겁니다. 얘는 이제 내가 값을 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UI 컬러다. UI 컬러다.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UI 컬러에 보면 지금 많이 쓰는 컬러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픽스드 칼라라고 해서 지금 블루라는 애도 뭐 없죠? 아, 여기 블루 여기 있죠? 블랙이나 이런 애들 다 이제 타입 프로퍼티, 그냥 프로퍼티가 아니고 타입 프로퍼티라는 클래스 프로퍼티에 클래스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UI 칼라 점뭐 블루 하게 되면 바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애고요. 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움말을 보면서 볼때 앞에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서 이 표를 가지고서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소스들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터널 접근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